지금 녹두를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저런 분들은 저럴 수 있으나 물건은요, 모르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고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팔면 안 돼요. 어떤 상품도 이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판을 짜야 돼. 설명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고. 선수끼리만 하는 거, 선수끼리 아는 사람하고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많이 생략해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만 관심 있는 것들만 얘기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 얘기하자. 어떤 상품을 팔 때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품. 사람들이 이 상품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하고 설명하셔야 돼. 그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안 싫어해요.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걸 쟤도 알고 있네. 나도 쟤랑 같이 알고 있네. 오히려 마음이 편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저 사람이 얘기할 때 마음이 편하다. 그때 딴짓도 하고 쉴 수 있고. 왜 내가 알고 있는 건 저걸 말하고 지랄이야? 이런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오케이. 그리고 주문할지 말지만 결정하는 거지. 아예 모르는 사람을 타겟으로 설명, 방송 전략을 짜야 돼.